외국인 친구예요? 아, 직장 동료? 아, 저 회사는 확실히 면접을 잘 보네. 저렇게 이쁘면 얼굴이 무슨 일 할까? 혹시 병원이에요? 여직원이 많아요? 이거 네 명밖에 없어요, 여직원이? 뭐야 이 귀여운 성냥 다리 소년. 자, 출발할게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아이고 아버지. 아 얘는 아니 그거 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 옆에 아들이 아버지 지금 아들이 진나 아 어디를 만져요 아버지 다 큰 애를 아이 거기 찌찌를 왜 만져요. 아들 몇 살이야? 중학교 1학년? 이제 너의 시간은 끝났어. 봐봐 다 어른들밖에 없지. 야 아빠가 이 시간까지 너 아니 아버지 어디 대선 나가세요? 아 왜 이렇게 여기서 선거 유세를 하세요? 아니 그렇게 선거 유세할 시간에 아들 옷이나 사줘요. 애들 찜질방복 입혀가지고 우리 아들 중학교 1학년이라 그랬지? 공부 열심히 해. 그래야 그 옆에 줄무늬 티영아처럼 저렇게 이쁜 누나랑 어? 뭐라고? 너 전교 1등이라고? 죽어라. 야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아빠가 옷을 이렇게 사준 거야? 아니 아버지 자꾸 애 어딜 만질라고 그래. 아이고 이 불쌍한 영혼의 소유자들아.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어? 봐봐 뭐 양옆에서 지금 연애지라고 있는 저 하늘색 아가씨 남자친구한테 저렇게 적극적인 거 보여 안 보여 지금? 어? 어?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머리도 손녀처럼 하고 내려왔잖아. 어머 자기야 나 오늘 컨셉 손녀야. 나 목욕할 거니까 내 옷 훔쳐놔야 돼. 허리 맨 끝에 앉아있는 아니 둘 다 왜 이렇게 시커매요. 누구 돌아가셨어요? 아니죠. 아니 진짜 복장을 보니까 뭔지 모르게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고 싶네. 그냥 우리 이쁜 내 아가씨 누가 제일 언니예요? 그래 보여요. 그 저 언니 봄 볼수록 그 부하거래 가인인가? 맞나?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말고요. 아니 내 딸 다 이렇게 이쁜데 네 분 다 남자친구는 있죠? 그죠? 그래. 아니 그럼 남자친구랑 놀아. 월화 수목금 쓰면 됐지. 토요일까지 무슨 직장 동료들이라고 누가. 저 남자친구인데 분명히 지금 직장 동료들끼리 남자 꼬시려고 거야 누가. 여기 초록색이랑 파란색이랑 커플인 거죠? 그러면 아 이렇게 그 성냥팔이 소녀도 같이 온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여학생은 누구예요? 아 모르는 애야? 너 혼자 탄 거야? 근데 왜 그 성냥팔이 언니 자매인 척해? 파란색 초록색 둘이 잘 어울리는데 저 성냥팔이가 없으면 되는데. 이리 와요 성냥팔이. 왠지 당신만 없으면 저 둘이 사귈 것 같아. 이리 오라고요. 우리 초록색 총각 딱 얘기해요. 파란색이랑 사귈 거예요 안 사귈 거예요? 안 사귈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당신 티하고 잘 어울리는 여자를 만나주지 내가. 이리 와. 와봐 친구 말리지 말라고. 와사비는 같은 와사비까지 놀아야지. 와봐. 와봐. 초록색은 초록색한테 가야지. 와. 두라고. 두와. 두라고.
빨리 우라고 지금 당신들 때문에 지금 죄 없는 아빠가 지금 아들 찌찌꼬찌꼬 있다고 지금. 아니 그냥 냅둬요 아버지가. 떨어졌다. 놔봐 놔봐. 아니 좀 놔봐요 좀. 남수 시켜준다는데 놔봐. 그렇지 일로와. 초록색은 초록색하고 놀아야지. 일로와. 같은 그린끼리 거기. 그렇지. 야 초록색 빨리 잡아줘요. 같은 그린인데. 그렇지 그렇지. 잡아. 그렇지. 야 잡아. 땡겨서 옆에 좀 앉혀. 안녕하세요 저도 그린입니다. 같이 녹색 꿈을 꾸어. 야 아니 왜 잡았다 나요. 어 아가씨 창피하겠다. 불 꺼줘야지. 빨리 와. 아니 총각이 잡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지. 어, 우리 초록색 아저씨 무릎팍 괜찮아요? 잠깐만. 아니 무릎팍으로 당신이 닦았는데 왜 옆에 친구가 상처가 더 많아? 아니 얼굴은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저 술 먹고 얼마나 자빠졌으면 그냥 아주 다 술 먹고 그런 거죠? 그죠? 몇 살이에요 우리 아가씨들은? 25? 그래 한참 많이 술 먹을 나이지. 친구 생일날 딴 거 해주지 말고 무릎 보호대사 아주 알았지? 그 자전거 탈 때 쓰는 거 그 인라인 스케이트. 어 어떻게 저 이쁜데 저 무릎 팍 봐. 우리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유 진짜 아들이 진짜 아빠 미님이네. 아빠하고 머리 색깔만 틀리네. 공부 열심히 해 아들. 네. 아, 이 초록색이랑 파란색이랑 잘 어울리는데. 어? 남자친구 있다고요? 어머 쓰레기. 어, 이 아가씨가 남자친구도 있는데 이 황금 같은 주말에 딴 남자랑 주방을 타? 남자친구가 딴 남자랑 월미도 간 거 알아요? 그냥 친구라 그랬죠? 뻥치지 마. 저기 옆에 친구한테 저 후드 뒤집어 쓰는 게 더 귀엽다고 좀 전해줄래요? 빨리 써. 우리 자우 귀여워. 아, 나 저 하늘색 아가씨 너무 약한 척 하신다. 잠깐만. 저 하늘색 아가씨. 우리 선녀님 머리 언니. 저기요. 여기 처음 아니죠? 왜 말을 못해요? 어, 이거 말을 못해요. 걸려 들었어. 저기 남자친구분은 여자친구랑 여기 처음이시죠? 아 맞었어요? 아 그러면 그때 그 남자가 아, 어, 이 아가씨가 그 옆에 외로운 총각 들고 있는데 자꾸 남자친구한테 그냥 좀 잡아줘요 남자친구분. 어, 야 여자 여, 야 이게 말로만 듣던 여성상의 시대가? 아니 그러면 그 옆에 내 총각들이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그 옆에 안경 낀 총각 울잖아요 지금.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우리 올블랙 커플. 에? 아 커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그냥 동네 오빠? 아 여기 무릎팍이랑 같이 탄 거예요? 그 혼자서 지금 여자를 세 명을 데리고 온 거야. 죽어라 일로. 이야 정말 멋있다. 나도 내일부터 올블랙으로 입고 댕겨야지. 아니 사귀지도 않는데 왜 오빠 옆에서 어깨를 내리고 그래. 이 아가씨가 그냥 사귀지도 않는다면서. 우리 사귀게 해줘야지. 또 저 두 친구가 자리를 피해줬네. 이리 와요. 아 나 진짜 이 하늘색 아가씨 진짜. 아니 그렇게 매달리면 남자들이 금방 질려한다고요. 아니 남자가 잡아줘야 되는데 여자가 이렇게 적극적이냐. 아니 자꾸 손이 어딜 들어가요 이 아가씨. 우리 직장 동료. 아 근데 우리 크롬이 진짜 너무 쓸데없이 머릿결 좋으시다.
야, 저 정도 머릿결이면 그냥 귀신의 집 프리패스로 알바 되겠는데. 누가 막내예요? 아, 이렇게 둘이? 아, 그러면 우리 깜장가디건이 둘째예요? 막내인 줄 알았네. 어, 저 좋아하는 거 봐. 저 회색 삐졌어 지금. 농담이에요. 우리 딱 봐도 회색하고 분홍색이 막내가. 아니 좀 언니 뭐 죄전이 왜 이렇게 고개를 못 들어? 제인은 고개를 들라. 야 이거 유튜브 나가면 이거 이현이 샴푸 협찬 들어오겠는데? 어 찰랑이는 머릿결. 야 이런 머릿결은 가만히 있어도 헤드뱅이 돼. 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 그 옆에 두 총각은 몇 살이에요? 22. 아니 똑같은 올블랙인데 왜 이 총각은 여자가 없어? 그럼 거기 여학생, 혼자 탄 여학생은 몇 살이야? 15? 중학교 1학년이야? 아 중학교 2학년. 남자친구 있어? 없어? 잠깐만 기다려봐. 아저씨가 너보다 한 살 어린 남자애 소개시켜줄게. 아버지 아들 소개팅 가도 돼요 아버지? 아버지 네, 빨리 얘기해요 아버지. 아 네가 싫어? 야 왜? 왜 저 누나가 너보다 키가 커서 싫어? 그래 이 누나가 좀 중학교 2학년 치고 키가 너무 크다 그지? 너도 밥 많이 먹으면 돼. 아직 남자라서 남자들은 막 1년에 갑자기 막 30cm씩 큰단 말이야. 아빠가 키가 커서 너도 클 거야. 자 마지막 가기 전에 30초만 쉴게요. 뒤에 잡지 마시고 어깨 아프신 분도 어깨 한 번씩 푸시고 손에 땀 나시는 분들 땀 좀 닦으세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이제 정리하러 갑니다. 마지막 이별. 우리 초록색 뒤에 잡아요. 진짜 날라가 왼손 뒤에 잡아야 돼. 그래야 내가 마음부터 이렇게 세게 튀길 거 아니야. 이렇게 야야 뚜껑 날랐다. 뒤에 안 날라갔어. 뒤에 뚜껑. 아 이 하늘색 아가씨 분명히 예전에 딴 남자랑 이거 탔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그 남자한테 저렇게 매달렸던 것 같은데. 야 진짜 우리 회색 비교해서 미안한데 저 내 언니 큰 언니 머릿결보다 진짜 너 머릿결 보니까 진짜 빚질 좀 해주고 싶다. 우리 큰 언니 이따 우리 회색 트리트먼트 하나만 추천 좀 해줘요. 알았죠? 아 이 말로 나가시들이 힘 좋네 진짜. 아 성가니까 기분 나빠. 일로와. 넷 중에 하나 떨어질 때까지 간다. 나와라. 막내. 역시 바닥은 하얀 바지로 닦아야 제맛이지. 막내. 어우 힘 드럽게 세네 진짜 아주 그냥. 아 나 이 성냥팔이 와 지금 파란색아 왜 붙여 앤서브라고 그랬다. 어 영수가 나 성냥팔러 가야 돼. 그래 야 성냥팔이는 최대한 불쌍하게 누워 있어야지. 아니야 다시 누워. 옛날에 성냥팔이 소녀가 있었어요. 한겨울이지만 갈 데가 없어 바닥에 누워 있었답니다. 빨리 누워 그렇지. 성냥 사세요. 어우 불쌍해. 어딜 들어와 누구 마음대로 들어 누구들. 오, 야 갑자기 왜 야 이거 뭐야 뭐 범법이야? 직권? 어 야 이거 뭐야 어 귀여워. 뭐 한 거야? 어 귀여워.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뻣뻣하지? 아 이쪽에 우리 브라우스 입은 아가씨랑 여기 두 분은 너무 못 이겼네. 아저씨가 괜히 그 옆에 무릎에 꽂혀가지고. 아 나 저 초록색 지금 그 카메라 원샷 받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야 아주 그냥 콧구멍 보일 때까지 찍어라 그치? 아주 유튜브 스타를 만들어주마.
자, 우리 아버님 수고하셨... 근데 아버님 누구한테 자꾸 인사한 거예요? 어머님한테? 아, 사모님 밑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사모님? 아, 지금 동생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들 조금만 있어, 아저씨가 아빠 금방 죽여버릴게. 아, 사모님이 사진 찍으셔서 그러셨구나. 아버지, 아버지는 재밌죠? 옆에 아들 자세 봐봐요, 남들이 보이. 얘는 지금. 아유, 우리 내총각 미안하다, 야. 이번에 이쁜 아가씨들 많아. 아, 잠깐만. 우리 회색 몇 살이지? 22살? 너 원래 연하 좋아하잖아. 너 그때 남자친구도 연하 아니었어? 그지? 야. 기다려봐. 아저씨가 F4 소개시켜줄게. 우리 4명 이제 전부 다 뒤에 잡습니다. 지금서부터 한 손이라도 손잡이에서 손이 떨어지면 우리 회색 옆에 가서 앉는 거야. 얘기해서 쟤 봐, 지금 머리 쓸어 넘기고 있어. 지금 이뻐 보이려고 지금. 어, 한 손이라도 뒤에 놓으면 우리 회색 옆으로 가는 거야. 한 손이라도 손잡이에 손이 떨어지면 우리 회색이랑. 아, 나 저 하늘색 언니. 어이, 남자친구 윗드리를. 지금 언니 때문에 남자친구 지금 배꼽에 구렛나루 보였잖아요. 우리 회색 왔어? 너 소개시켜준다니까 애들이 갑자기 이 꽉 깨물고 뒤에 잡고 있는 거. 우리 회색이 얼마나 귀여운데 이거. 어? 우리 회색. 어? 야, 안경 한 손 놨어? 안경 한 손 놨... 야, 갑자기 사라졌는 거야. 지금서부터 왼쪽 다리가 들리면 우리 회색이랑 사귀는 거야. 왼쪽 다리, 왼쪽 다리. 어찌 이거 봐라, 안경. 오른쪽 다리 들리면 회색이랑 사귄다. 오른쪽. 어쭈, 어쭈, 이거 들어와. 무조건 다리 한쪽이라도 들리면 사귀는 거야. 어쭈. 야, 저 안 사귀려고 배치기 하는 거 봐. 우리 회색, 너는 그 옆에 깜장 오빠가 마음에 들었구나. 뭘 아니야, 그 오빠 자꾸 밀잖아, 너. 야, 그 오빠 머리카락으로 왜 싸대길 때리는데. 자, 여기까지 할게요. 타느냐고 수고들 하셨고요. 내리실 때 문 열리면 타셨던 반대쪽으로 내리시면 돼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